자리를 빛내주신 백성현 논산시장님과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새논산 시민 행복시대를 위해 배려와 포용력으로 적극행정, 소통행정을 하고 계신 백성현 논산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우리 기자분들이 계셔서 우리 논산이 빛나고 저도 또 열심히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해도 그것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언론이 계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보도를 통해서 알 권리를 축적시켜주는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고 또 여러 가지 특히 우리 논산에 언론 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충족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저희 우리 세금이라는 것이 또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본부회장님 같은 분들이 앞으로 좀 기회가 되시면 광고를 좀 많이 주시고 우리 언론인들도 좀 더 시민하게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 기업체에서 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좀 도움을 주셔서 더 신바람 나는 그런 우리 언론 환경을 조성해드리고 또 언론 환경이 결국 논산을 더 크게 빛내고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우리 언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가
우리 기자분들을 만나러 우리 언론 또 홍보실에 제가 직접 불쑥불쑥 찾아가서 저도 대화도 하고 싶었는데 많이 안 계셔요. 또 이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죠. 공간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많이 안 계시고 많이 계셔야 뭐 한두 분도 이렇게 차 하시고 그럼 제가 허심탄회 대화도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다른 뭐 특별하게 뭐 기자회견이다 뭐 이렇게 정하지 않더라도 저 이런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가는데 안 계셔서 오늘도 내가 좀 이제 저녁 먹고 다녀왔습니다. 예. 한 두 번만 계셔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언론과 우리 생활 또 행정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논산시장의 수장으로서 행정을 또 집행부로서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행정만 잘하면 되는 것 같더니 이제 행정만 잘해가지고는 논산을 크게 만들 수가 없겠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산을 좀 세계적인 그런 한국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좀 포부가 크게 우리가 저 대항을 건너 세계적인 한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잘해야 되겠더라. 실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교육도 이제 행정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또 기업도 우리가 돈 벌어주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행정이 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또 행정을 열심히 또 잘해서 또 빛나게 해야 되고 임팩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죠. 또 우리 시민들도 잘 보살펴드려서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없도록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동반자들 역할이 바로 행정에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찰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어제 뭐라고 하셨는지 수출 전략회의를 통해서 공무원은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벌써 한 달 전에 우리가 옥타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인들을 모셔다가 우리 수출 바이오 상담을 통해서 약 975만 달러 그래서 약 우리나라 140억 가까이 MOU 또는 수출고를 올려드렸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미 기업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겁니다. 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돈을 벌어요. 우리 논산 시민들한테 우리 또 거기 또 일하는 분들한테 복지 혜택을 충분히 주고 그래야 논산 떠나지 않겠습니까? 돈 2천만 원씩 결국 주다가 3천만 원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돈을 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뭘 뒷받침해줘야 되나 그것을 제가 간파해서 이미 한 달 전에 우리는 그렇게 실시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기업을 다닙니다.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또 혹시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장애인이나 이렇게 어렵게 힘들 사람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오늘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면 결국은 뭐냐? 아, 우리가 제대로 잘 가고 있구나. 이미 선견지명하게 우리가 해드릴 본을 알고 우리가 개척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오늘 그 신문 보셨습니까? 예, 이미 저희는 그렇게 이미 앞길을 나가고 있다. 제가 이제 12월 초에는 몽골에 가서 어제 그저께 제가 연합뉴스에 이제 인터뷰했고 생방송을 하고 오면서 저녁을 만찬을 몽골인들하고 했는데 거기 거의 뭐 장관급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한국인 또 기업인들하고 여기서 MOU를 한 71억을 맺은 분이 있어요. MOU를 그래서 그분을 계약까지 연결을 시켜줘야겠다 싶어서 같이 모셔서 만찬을 같이 베풀고 이렇게 왔는데 그분들이 몽골에 같이 오시면 100억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우선 계약을 해서 시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우리가 논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논산이 힘있게 전진하고 있고 지금 중앙 멜스컴에서도 또 중앙 우리 저 국회에서도 또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우리 논산을 상당히 주시해서 보고 있다. 어제도 국무총리가 권양대에 오셨는데 거기서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게 하기 위해서 논산의 아카데미 과정을 몇 달 과정을 학원 과정으로 반도체 교육을 권양대에서 시키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빨리 또 이렇게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려면 이게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스텝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상당히 깊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마 검토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반도체 학과가 우리 과장에 신설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농촌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미래의 먹거리인 첨단 산업의 하이테크 기술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사님. 이런 기회를 또 갖다 주시고. 또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코딩 교육, AI 교육까지 권양대에서 견인해서 시킵니다. 선생님 구하기 어려우니까요. 권양대는 구하기 쉽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미 그런 준비가 다 시스템이 됐어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농사를 떠나야 되겠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도. 우리 강교수씨 얘기하고 계시지만 과거에 물고먹는 식으로 보리 심고 밭 심고 뭐 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떻게 혁신을 이뤄내서 동원기를 농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수지 맞는 농업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두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잘못하고 정부가 생각보다 그런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부를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하는 대로 안 합니다. 제가 선도적으로 이 나은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정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정부들이 우리 노사에 시범적으로 해서 돈 좀 주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 현대화 시키고 우리 또 우리 노사 우리 농민들 잘 살게 해드렸다. 지금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죠. 근데 그 스마트팜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합니다. 근데 대중한테 다 보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매칭 사업이라 본인의 수십억이 있어야 이게 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소농들은 생활 스마트팜을 만들자. 이건 제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강동식 씨, 생활 스마트팜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시장님한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생활 스마트팜이 뭐냐? 우리 지금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스마트팜형 예? 새로운 LED를 설치하고 또 새로운 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서 해서 종소농들도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농업을 만들자. 이미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하도리에 딸기가 다섯 줄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통 한동에 한동이라면 100m에 6m, 10m 되죠? 보통 넓이가 여기에 딸기가 다섯 줄 들어갔어요. 다섯 줄 들어갔는데 아홉 줄을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아홉 줄을 넣겠습니까? 땅은 다 면적과 똑같은데 다 이렇게 일단은 다 다섯 줄 들어갔어요. 아홉 줄을 넣었어요. 이거 세 단씩 가장 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이 건축공학과 나온 사람들하고 함께 설계를 해서 지금 아홉 줄을 넣어서 보통 5천 줄 정도 들어갔는데 만 줄을 넣었습니다. 두 동꽃을 한 중에 넣어서 지금 아무런 큰 문제 없이 세균과정이 잘 발효이 되고 있고 꽃이 올라오고 꽃대가 피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은 그러면 LED를 넣어라. 반은 그냥 자연의 빛으로 하고 LED 넣고 빛을 조인 거 하고 빛만 조인 거 하고 이 맛이나 또 소독량에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열률 과정이 매일 가서 거기 가서 일지를 쓰듯이 체크를 하면서 일지를 써서 저한테 보고합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생명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꽃을 피웠고 그 딸기가 열리고 있는지 이것을 다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수정해서 내년에는 완벽한 또 다시 필요부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 이것이 바로 행정이고 신행정이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적극적 행정으로 신행정을 해라. 그리고 제 직무실에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내가 써붙였어요. 논란시장 백성이 부질부질하게 시장을 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아주 화끈하게 제대로 크게 세계 속에 한국의 대한민국 속에 우리 농사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런 큰 희망을 우리 시민들한테 불러 넣어주시고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세계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논산 시민을 대변하고 소통위에 열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제9대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기자협회 회장이 저는 조금 저한테는 의미가 좀 남다른데요. 여기 많은 언론인분들, 기자협회 또 언론인분들 함께 하셨는데 제가 2019년에 받았습니다.
받고서 의장이 됐습니다. 이상 오늘 받으신 분들, 받고 가시면 직장 다니신 분들 분명히 승진하실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박 나실 거고요. 여러 분이시면 많이 건강하실 겁니다. 오늘 이 상이 그만큼 좀 이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논산시의 이 언론을 이 언론인 분들로 이렇게 모여있는 기자협회에서 주는 상이라 더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고요. 자랑스러워하시면 됩니다. 이 상 받으시고. 이 공직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승진하시는데 많이 도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논산시의회는 지금 그제부터 약도 한 30일간 이제 논산시 환경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같은 다른 의원들도 같이 함께 축하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뭐 일하고 있어가지고 저만 이렇게 되지 마서 통과자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논산시를 빛내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 상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논산시의회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행사를 주최한 논산시 기자협회 박준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시 기자회장 박준호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원고를 좀 써왔습니다. 근데 시장님과 이장님 기억이 하셨기 때문에 또 좋으신 말씀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금일 시장님과 의장님의 일정상의 이유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먼저 일어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논산시 기자협회 자문위원 및 우수 공직자 기관 단체장 선정패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및 선정패는 박준호 회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공균님, 강석사님은 행사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잘 찍어놨어요. 위촉장 공균 귀하를 논산시 기자협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논산시 기자협회 회장 박준홍. 강석상 이하 내용은 생략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논산시 기자협회 회장 박준홍.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카페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농촌 지도자, 논산시 연합회장 이찬준님은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도자, 논산시 연합회장 이찬주. 귀하는 단체장으로서 남다른 열정으로 농촌 지도자들의 의견과 역할을 통합, 조정하여 시민화합과 더불어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핵심 리더로서 신기술 도구 및 농식품 정책 확산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입회를 드립니다. 논산시 기자협회장 박준호.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꽃다발 정답 있겠습니다. 제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이찬주님 마스크 복구 한번 드립니다. 네. 하나 둘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유지영님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패 논산시청 농촌활력과 친환경 농업팀장 유지영. 문화는 생략합니다. 논산시 기자협회장 박준홍.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벗으세요? 마스크 벗으세요? 안 끝났지? 잠깐만요. 선정패를 수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행사장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다음 신재봉님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패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축산팀장 신재복. 문화는 생략합니다. 논산시 기자협회장 박준홍.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근정님은 부채로 네, 다 노영선님 수여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정회 논산경찰서 수석과 경위 노영석. 문화는 생략합니다. 논산시 기자협회장 박준홍. 다음 김혜주님께서는 있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김혜주님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태, 울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 김혜준. 울산은 생략합니다. 울산시 기자협회장 박준홍.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성문만 다 오셨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다 하실 수 있나? 네. 기자협회장님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 걸 오늘 처음이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인사 네, 좋겠습니다. 다음 고영렬님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배, 논산시청 도시주택과 도시광고팀 주무관 고형열. 문화는 생략합니다. 논산시 기자협회장 박준홍.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태, 논산시청 산림공원과 산림자원팀장 이영욱. 문화는 생략합니다. 논산시 기자협회장 박준홍. 지금 무엇을 같이 있죠? 같이 듣겠습니다. 다음은 차영주님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태, 논산시청 자원수강과 생활폐기물팀 차영주 주무관. 문화는 생략합니다. 논산시 기자협회장 박준홍. 됐습니다. 이성철님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배, 미래전략실 합정호 운영팀 주무관 이성철. 문화는 생략합니다. 논산시 기자협회장 박준홍. 자, 좀 밖에 웃으실게요. 하나, 둘, 셋. KBS 9시에 나올 거예요.
파이팅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수상자 여러분의 자리에 계시고 기자.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기자 옆에 화이팅 한번 할게요. 기자 옆에. 화이팅!